이 종목은 대체 왜 시장의 관심을 받았을까요? 7개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삼성전자는 왜 안 올라가냐? 어제 바로 이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드디어 올라갑니다. 반등폭 2%대 나오고 있고요. 업황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크죠. 하지만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뭐 업황 논란 이거 다 빼고 나서도 너무 싼 거 아닌가라는 시각들이 짙습니다. 저가 매수에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가 월등히 강하죠. 하이닉스는 5% 가까운 급등, 그리고 삼성전자 44,850원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들의 상승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메디포스트가 10% 뛰어오르고요. 바이오메드 8%대,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 놓여있는 바이오 종목들도 흐름 괜찮아요. 헬스케어, 뭐 신라제, HAB까지요. 모두 강한 모습입니다. 금융감독원 내 이 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R&D 비용 테마 감리 이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 많이 떨어졌었고, 또 골드만삭스였었어요. 예, 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배도 보고서 나왔을 때 그 이후 주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이런 불안감, 불확실성 다 이제 주가 반영됐다는 시각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죠. 오늘 흐름 괜찮고요. JTC 종목 보겠습니다. 일본의 사후 면세점이잖아요. 2020년까지 도쿄 이 올림픽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 속에서 주가 탄력받는데요. 3%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엔터주 어제도 특징주를 꼽았었는데요. 오늘도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잘 나가니까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6% 넘게 올라가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고요. 28,600원 선.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내다보겠습니다. 제지주들의 상승세도 잇따릅니다. 무림 PMP가 4%대, 신대양제지 3%대, 올 하반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많이 올랐는데도 저평가인 거다라는 분석 나오는데요. 역시 챙겨보고요. 게임주들도 오랜만에 볼까요? 컴투스, 넷마블 등등에서 이 5, 6%대 강세를 보여주는 게임주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사실 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웬만한 종목들 다 올라가서 게임주들의 상승세를 의미를 둬야 하나 싶긴 합니다만, 중국의 판호 발급 재개,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역시 이슈 추적해보도록 할게요. 2차전지 관련주들, 사마콘덴서, 일진 머티리얼즈 뭐 대표적으로 본다면요. 이렇게 강합니다. 중대형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고성장 이제 초입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추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 HL 인베스트먼트의 한용희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차전지 관련주들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올랐죠. 올해 많이 올랐는데 이게 미래에도 성장을 더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섹터라고 이제 감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주들 오늘 시장에서도 단연 강하게 튀어오르는데요. 어떤 분석 가능합니까? 일단은 뭐 전기차가 개화가 됐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근데 뭐 크게 보시면은 뭐 완성셀 배터리를 만드는 뭐 LG화학이나 SDI 같은 SK이노베이션은 뭐 시장 뭐 초기 진입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선은 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중소형 업체들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NCA 배터리 만드는 업체들이나 아니면 NCM 배터리 만드는 업체들을 볼 때 사실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요인들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한 작년 기준으로 한 115만 대 정도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절반이 중국에서 다 흡수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50만 대가 넘는 이 판매량이 다 중국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중국 시장을 잡지 않고서는 전기차 시장을 논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예전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 업체들이 뭐 거의 뭐 100%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보조금은 우리나라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자국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뭐 중국의 대표적인 뭐 CATL이나 아니면은 BID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이 키워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조금 정책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 그 2차 전지를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이제 뭐 2원계 배터리가 있고 3원계 배터리가 있어요. 근데 3원계 배터리는 2원계 배터리보다 조금 더 효율이 높은 거예요. 근데 물론 뭐 CATL이나 BID 같은 경우에는 이 3원계 배터리를 만들기도 해요. 근데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근데 이 3원계 배터리 중에서도 네. 이 BID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인산 철이라는 배터리를 만들어요. 근데
원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NCM 배터리나 NCA 배터리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리튬인산철 배터리 BID가 만드는 이 배터리보다 효율이 워낙 뛰어나요. 니켈 코발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리튬인산철이라는 거는 철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해요. 아, 전기차의 핵심은 또 경량화잖아요. 그렇죠. 거리잖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는 뭐 사실 땅덩어리가 좀 작기 때문에 네.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벤츠에 들어가는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주행거리가 달라요. 실제로 판매되는 거 보면은. 왜냐면은 테슬라는 뭐 파나소닉 거를 사용을 해요. 뭐 양극화 이제 뭐 NCA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뭐 리튬인산철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높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당연히 길겠죠. 근데 이게 앞으로 정책이 왜 바뀌냐면은 고성능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시켰어요. 원래 중국 정부는 지금 환경 규제로 인해 가지고 전기차 보조금을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어요. 근데 수소차는 점차 확대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 줄여 나가는 부분에서 뭘 줄여 나가느냐? 효율성이 없는 거를 줄여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효율성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은 사실 NCM 배터리나 NCA 배터리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LNF나 아니면 에코프로나 이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셔요. 이게 올 한 해 이 관련주들 많잖아요. 이 많은 것들 차트 올려놓고 주가 올라간 거 보면 아, 분명히 미래에 좋을 거는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돼 하는 생각이 드는 업체들이 꽤 많더라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도 탑픽으로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2차 전지는 일단은 섹터는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수익성의 계산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어요. 이게 뭐 매출 많이 나오는데 사실 뭐 이익 측면에서 이게 될까? 맞아. 네. 근데 LG화학 얼마 전에 흑자 전지 사업 부문 흑자 턴어라운드 했잖아요. 뭐 가시성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LG화학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탄력성 있는 중소형 업체들을 좀 고르자면 저는 LNF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네. LNF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을 보조금을 안 줄 때 우리나라 중소형 업체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LNF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기술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중국 로컬 업체에서 LNF를 그냥 떼다가 파는 거예요. 떼다가 팔기 때문에 LNF는 네. 사실 지금 주가 보시면은 작년부터 2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워낙 중국 수요가 뛰어나기 때문에 네. 이 NCM 양극화 물질을 만드는 LNF는 얘네 없어지면 사실 NCM 배터리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력을 많이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LNF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 입지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LNF를 네.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의견은 좋아요를 네, 좋아요. 찍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가운데 탑픽으로 또 이 LNF를 살펴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임주를 보겠습니다. 게임주들 중국 판호 발급 재개에 대한 기대감. 오늘 뭐 몇몇 종목들이 좀 튀어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대표님 보시기에 이 상승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는 있다라고 봐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문제를 계속 거론을 네네. 많이 하는데 원래 판호가 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는 그냥 권고 사항이었어요. 그냥 그래 너네 좀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성인물이거나 그러면은 권고해서 이거는 판호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유통시장 중국 유통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전제였는데 의무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게 그 기준이 뭐냐? 사드 배치 이후에. 근데 아직까지 판호 네. 우리나라에서 원래 웹젠의 뮤 오리진이나 다른 업체들도 다 판호 받으려고 그러는데 다 완전히 리젝됐단 말이에요. 다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 노무라 증권에서 나온 보고서가 이제 9월부터 인터넷 게임 승인 심사 재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투자한 그 블루홀에 투자한 배틀그라운드에 투자한 이제 뭐 넵튠도 있지만은 텐센트가 2대 주주로 등극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원래 텐센트 지금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주가를 한번 제가 띄워드리면은 원래 지속적으로 판호 발급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많이 근데 빠졌었네요. 판호 네. 발급 재개 기대감으로 계속 다시 반등을 하는 기미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반등은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좋습니다. 앞으로의 그 전망은 그럼 좋아요 드려도 되는 거예요?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중국이 아시아 게임 시장에서는 1위거든요. 독보적인 1위고 세계 시장에서도 1위인데 연평균 20% 성장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1%만 잡아먹어도 우리나라가 사실 이 콘텐츠, 게임 콘텐츠가 중국에 밀리지 않아요. 근데 자국을 뭐 텐센트나 아니면 자국 원래는 뭐 배틀그라운드 따라한 게임도 많았지만은 상대적으로 배틀그라운드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쏠릴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 판호 발급에 대한 부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게임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뭔가 승 분위기가 조금씩은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영희 대표께서 지난주에 제지주 추천 하나 해주셨었죠? 그렇죠? 한솔 제지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도 이제 제지주 가운데서 무림 PMP, 신대양 제지 등등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전히 이제 좋게 보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말씀 주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첨언 주신다면요. 우선은 이제 원래 이 제지 가격이 상승하게 된 이유들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지주가 전 업종이 다 상승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였냐면은 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환경 규제 있었죠. 그리고 지난해 캐나다에서 한 달 동안 산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재 생산량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펄프를 생산할 수 있는 목재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브라질에 글로벌 3위 펄프 생산 업체가 있어요. 셀룰로지스라고 있는데 얘네들이 17년 9월 달에 사고 일어나가지고 펄프 생산 중단했어요. 이게 세 개 다 합쳐져가지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대만이 휴지 대란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대만이 휴지 대란까지 일어났는데 근데 그러면은 펄프 가격 원자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한테는 좀 안 좋은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돼요. 근데 무림 PMP나 신대양 제지나 중국 환경 규제 때문에 전가할 수 있는 부분들 생겼거든요. 물론 제가 한솔 제지 말씀드린 부분은 원가가 떨어진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 과잉 때문에. 근데 신대양 제지나 무림 PMP는 그것을 가격 전가했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수익성까지 좀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보시면은 제가 지금 표를 한번 띄워드리는데. 여기에 펄프 가격이 매달마다 이제 고시가 돼요. 근데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작년 한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올라와서 지금 한 900달러까지 톤당 900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 이 펄프 가격이 인상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가격 전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림 PMP나 신대양 제지 특히나 무림 PMP는 임세용지 전문이고 신대양 같은 대양그룹 같은 경우는 골판지 제조 업체이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환율 리스크도 조금은 적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수익성 개선 여전히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당연히 좋아요. 좋아요 저희 찍을게요. 예, 네, 좋습니다. 시간이 이제 또 다 돼가고 있는데요. JYP 엔터를 보고 싶어요. 이게 자꾸 올라가는데 좋게 보시는가? 의견 좀 요약 주십시오. 예, 좋게는 보고 있으나 주가 판단으로 했을 때는 너무 높다라는 부분들은 있어요. 사상 최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내긴 했는데 사실 이게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물론 계약 기간이 아직 트와이스가 많이 남기는 했지만은 너무 좀 과도하지 않나. 물론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좋아요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부분에서 이 구간에서 과연 진입할 수 있을까는 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정도로 저희 드려볼게요. 내일장 탑픽은 어떻게 갈까요? 저는 우선 2차전지. 맞아요. 좋게 보여주셨고. LNF? LNF랑 또 종목 하나 꼽아드리자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사마콘덴서도 같이 하면서. 좋습니다. 두 종목 모두 머릿속에 넣어두도록 할게요. 자, 마감 이제 살펴봐야죠. 안신 앵커 만나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큰 폭으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어느덧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270선 돌파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호가는 2269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탄력이 더 좋네요. 2.2%까지 강세 흐름을 연출하면서 786선에 오늘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 코스닥까지 살펴봤습니다. 21일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장 초반만 하더라도 관망하는 심리가 팽배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승 탄력을 키워가더니 코스피대 1%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2270선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고 기관도 추가로 매수하자 지수도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2%를 단박에 뛰어넘으면서 780선을 회복했고 마감은 787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메이저 수급 업체들의 양호한 수급도 오늘 지수를 뒷받침해줬는데요. 코스피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535억 원의 순매수 우위, 기관도 35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개인은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순매도했습니다. 전체적인 매도 금액은 1,500억 원을 넘어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유입됐고 외국인은 1,100억 원 넘게, 기관은 1,300억 원 넘게 지수를 사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2,32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요. 저가 매수 기회라는 분석과 함께 대형 IT주가 나란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어제장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지만 반등에 성공하면서 2.17%의 강세를, SK하이닉스는 4.59%까지 올라서며 78,400원에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회계 처리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분석과 함께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덩달아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4.69% 강세로 오늘장을 마감했고요. 기업 설명회 개최라는 호재를 안고 신라제는 3.97%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나머지 종목 CJ E&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9거래일 연속 넘는 순매수 행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장 4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서면서 1.17%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